자, 3번 부품 가겠습니다. 자, 3시트에서 부품도 3번을 넣은 다음에, 자, 3번 부품은 어떤 녀석이냐? 업다운 플레이트네요. 맞습니다. 교배치에서 업다운 플레이트를 불러오도록 하죠. 업다운 플레이트는 이렇게 생겨 먹은 건데, 자, 부품별에서 보면은, 아, 요걸로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추척이 지금 현재 이게 A2를 쓰고 있고, 전에 것도 A2였으니까 요건도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근데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0.3 정도로 해서 좀 크게 가고, 여기, 자,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자, 부품들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한 0.35 정도로, 자, 이렇게 크게 갔습니다. 아이고, 부품, 자, 이게 참 넣을 게 많네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자, 순서대로 제대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치수를 넣는 방법은, 일단 가장 큰 치수부터,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치수를 넣는 법도 뭐 갑자기 치수 넣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해서 좀 우습긴 하지만은, 치수를 넣는 법도 보면 가장 큰 치수를 넣고, 그 다음에 자잘한 형상에 대한 치수를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멍에 대한 치수를 넣고, 마지막으로 못다기 못깎기에 대한 치수를 넣으면 됩니다. 자, 적당한 치수를 넣었으니까 자동화된 중심선을 해가지고, 자, 구멍에 대한 중심선을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부품 번호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호는 다중기호 2개짜리니까 다중기호 2개짜리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부품도 이번에 있었던, 자, 부품 리스트 복사해서 부품들 한 번에 붙여넣기 하고. 얘는 3번 부품이니까, 자, 2번 부품 가시적 체크 해제하고, 3번 부품을 다시 가시적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나타나게 해서 3번 부품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치수 명령으로, 여기 치수를 나타내고요. 자, 체인 치수로, 하나, 둘, 넷. 해서, 자, 체인 치수도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체인 치수로 하나. 그 다음에, 자, 중간에 있는 치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고요. 이거 좀 조금 낮춰야겠네요. 치수 넣을 공간이 없어. 좀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자, 요 안에 있는 치수들을 체인 치수 하나, 둘, 셋. 네,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적당한 위치로 잘 놓고, 이렇게 제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대한 구멍에 대한 치수가 중심선이었는데, 이렇게 놓고, 쭉 끌어당겨가지고, 자, 적당히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한 치수도, 이제 요 구멍, 아, 여기 구멍에 대한 치수 넣기 전에, 리브에 대한 치수하고, 리브에 대한 치수 먼저 넣고, 아, 이건 안 되네. 리브에 대한 치수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여기 안에 넣고, 여기 안에 넣고.
다음에 로그의 위치. 위치에 대한 치수를 넣기 위해서 여기다 원래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구멍 치수들이 너무 난무할 것 같으니까 조금 부득이하긴 하지만은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빌브에 대한 치수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다음에 자 구멍에 대한 치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땡. 작성 집어넣고 다음에 자 세로 치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위쪽에도 체인 치수로 하나, 둘, 셋, 넷, 셋, 여섯. 그래서 실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바깥으로 빼고요. 자, 이렇게 적당한 치수 집어넣기가 끝이 났습니다. 조금 올려야겠네요.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옮기고요. 자, 모든 치수가 끝이 났으면 이제 구멍에 대한 치수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구멍. 자, 구멍 및 스레드로. 자, 요타입 구멍 집어넣고요. 8-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8-13.5 드리셔야 되죠. 이게 8개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세트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앞으로 가가지고 이 곱하기 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두 세트인 거를 확인을 시켜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쪽 구멍에 대한 치수도 이렇게 빼고요. 다음에 이쪽 구멍에 대한 치수도 이렇게 빼고요. 이거는 돌출, 여기 있는 건 돌출에 대한 치수였으니까 이쪽 빼가지고 여기는 8mm 원래 여기 뭐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빼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대신 위쪽으로 치수가 들어가도록 됩니다. 그래서 20파이에 깊이 10인데 우리는 20으로 모델링 했었죠? 아무래도 이게 모델링 한 거가 여긴 10mm 들어가고 그다음에 1번 부품 여기는 20mm 했었는데 아무래도 반대로 한것 같습니다. 부품도 1번에 가서 한번 볼게요. 깊이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돌출을 완전 반대로 했네요. 자, 뭐 돌출을 반대로 하는 게 무슨 소리냐? 탑다운 예제에서, 멀티발 탑다운 예제에서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럼 일단은, 탑다운 리프트, 자, 기존 구성 요소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들어간 다음에, 솔리드 본체에서 자, 서포트 가이드 여기에 들어간 돌출이 서로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방향 방정 보장하고 나간 다음에 복귀해서 업데이트는 뭐 자동으로 될 겁니다. 자, 자동 업데이트 여기 그 다음에 자 부품으로 돌아가 보면은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면서 자, 이 깊이가 변하겠죠. 여기도 깊이가 정상적으로 20만큼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파이 20에 100분의 1, 100분의 1로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들어가서 텍스트 앞에다가 특수문자 파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공차에 들어가서 편차에서 자, 100분의 2에 100분의 1로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깊이가 5란 팀으로 5mm 집어넣고요. 글자를 잘 보이게 살짝 당겨서 밖으로 내리고요. 이제는 뭐 거의 다 됐으니까 각각의 공차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대칭의 0.03이니까 집어넣고, 그다음에 없네요. 여기밖에. 여기 핀이니까 핀은 우리가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170에 0.2에 0.1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75. 78인데 75로 되어있네요. 이거는 뭐 바꾸는 방법 아시죠? 일단 바꿔볼까요? 제대로 여기서 치수 검색이 되려나? 여기서 치수 검색이 되진 않네. 그래서 일단 75로 고친 다음에 요걸 78로 똑같이 맞추려면은 해당 부품으로 쫓아 들어가 가지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이거는 바꾸는 법은 이미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건 여기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노트를 안 집어넣네요, 그죠? 자, 노트에서 노트 넣어주고 흡착색이니까 표면 촬영에서 자, 흡착색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이러면 3번 부품도 작성이 끝이 났습니다. 간간히 저장 한 번씩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새 시트를 열어서 4번 부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4번 부품은 모터 브라켓이네요. 자, 뷰 배치에서 모터 브라켓 부품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이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면이 맞죠? 그리고 모터 브라켓은 이거 A3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준비 하나 놔두고 시트 편집에서 자 크기를 바꾼 다음에 표절하는 여전히 위에 올라가 있고요. 부품도 3분의 1 녀석을 복사해서 부품 4분에 붙여넣기만 하고 위치 끌어맞추고요. 그다음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3번 숨기고 4번 다시 나오세요. 그런 다음에, 노트도, 부품 번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듬지의 기호는, 물결에, 다듬지 1번 괄호, 이거 하나 집어넣고, 이걸 좀 크게 해가지고, 자, 뷰를 여기에 크게 맞춘 다음에 작성을 해 나가면 되겠죠. 근데 이게 좀 크네. 0.4 줄이고 넣고 투영뷰로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뷰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동화된 중심선 구멍에 대해서만 자 이렇게 중심선을 자동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자 주석에서 중심 표식을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그러면 정중앙에 여기 있는 중심 표식에 대해서 정중앙을 가릴 수 있는 아무 선이나 한 다음에 이렇게 중심선을 맞춰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여기도 보면 중심선 하나 있어야겠네요. 구멍에 대한 중심선이니까. 자, 이제 치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치수 먼저.
여기는 뭐 중복된 치수라 필요가 없는 치수인데, 그죠? 자, 이렇게 집어넣고 체인 치수로 또 여기하고 여기를 잡고 이쪽으로 또 치수를 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치수도.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다시 한번 체인 치수로 끝에 하나 빼먹었네. 자, 여기도 추가를 시켜주고. 다음에 여기에 전체 치수. 다음에 여기에 전체 치수. 여기에 전체 치수.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얼마 떨어졌다. 이 치수도 하나씩 넣어주면 좋겠죠? 여기는 뭐 정중앙 치수니까 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치수도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럼 일단은 저 대략적인 치수가 여기 빼고, 자, 일단은 대략적인 치수가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죠? 그러면은 자, 대략적인 치수를 이렇게 해서 다 넣었으면은